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젠 집까지 찾아가 돈을 가로챘습니다. 계좌 정보가 노출됐으니 돈을 찾아놓고 집에서 기다리면 금감원 직원을 보내 입금을 도와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연하게 가정집을 찾은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19살 정모 씨.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아낸 겁니다. 정 씨 등 일당 8명은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건 뒤 계좌 정보가 노출됐으니 돈을 찾아 집에서 기다리면 금감원 직원을 보내 도와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왜 이렇게 저 카드 있잖아요. 여기다 목에 거는 거. 그런데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정 씨 등은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신분증 위조에는 3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 로고 자를 수도 있고 캡처해서 붙일 수도 있고 매가지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피해자와 마신 생강차 찻잔에 남긴 DNA 때문에 벌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31살 정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